좋게 한 건 모두 다 풀린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무려 추랑고 웃으며 오리라.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부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목은 궁초댕기고요. 궁초는 이제 뭐 비단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아, 궁초댕기, 네. 궁초로 만든 댕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이 지난 2년 전에 배웠던 가사 중에 궁초댕기 풀어지고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그게 거의 첫 번째로 불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궁초댕기로 시작하니까 궁초댕기로 제목이 지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랑타령이랑 같은 짝을 이루는 곡인데 어랑타령이 먼저 생겼다고 하고 네. 이거는 더 나중에 더 신민요로 불리고 있어요. 네네네. 1940년대라고 40년대. 생각을 얘기가 나오고 뭐 작곡 작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 곡은 네. 그래서 이제 신민요로 많이 불리고요. 그래서 지을 때 이제 어랑타령을 듣고 좀 비슷한 걸로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난 저번에 배울 때도 얘기했듯이 저희 이제 전공자들은 네. 어랑타령 부르다가 뭐 궁초댕기로 넘어가거나 효자시비 없나요? 효자시비는 없지만 아~ 저희끼리 막 정신 놓다가 이제 그렇죠. 뭐 어랑짝에 어랑짝에 이렇게 한 이렇게 정신 놓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랑짝에 어랑짝에 네 이렇게 네. 아~ 네 그렇게 할 정도 너무 비슷한 네, 비슷한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면은 바람아 봄바람아 네가 부지 마라 머리 단장 곱게 한 것 모두 다 풀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랑타령 같은 경우는 뭔가 그리워하는 내용이라면 그쵸. 이제 궁초댕기는 뭔가 희망찬 님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내용이 강해서 이제 바람이 이제 봄바람이 세잖아요. 그래서 봄바람이 센데 나 지금 머리 잘 이쁘게 하고 님을 기다리는데 네가 내 머리를 망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아. 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희망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절로 넘어가면 궁초댕기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한아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해서 이제 궁초댕기도 이제 머리를 다 꾸미고 꽃까지 들고 이제 님을 기다리겠다 해서 희망찬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렴으로 가면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부령 청진 간님아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짝에 무슨 짝에는 이제 무슨 이유에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부령 청진은 이제 함경도에 있던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떠나간 거죠. 이제 신도시니까 그쪽이 네. 부령 청진으로 간 님아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처음에 많이 불렀던 궁초댕기 풀어지고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그래서 궁초댕기가 풀어질 정도로 이제 신고산 역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네. 풀어질 정도로 그래서 신고산 12곡에를 단숨에 올랐다. 아. 님을 만나러 빨리 가겠다라고 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본절부터 부르고 후렴을 부르는가 보죠?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네. 후렴을 먼저 부르는 일은 별로 없고요. 네. 본절을 먼저 부르고 그래서 이제 어랑타령을 하면서 바로 본절로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구나. 어랑타령은 저희가 후렴부터 불렀었잖아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아 봄바람아 네가 부지 마라 머리 단장 곱게 한 거 모두 다 풀
울린다. 와 진짜 오랑캐랑이랑 너무 비슷하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네. 마디가 한 마디가 더 많아요. 아, 네. 왜? 노래 마디가 바람아 여기가 길죠. 아. 한 마디가 더 가서 요게 그러니까 장단 마디 수 있지만 아홉 마디가 되고 어랑타령은 여덟 마디. 아 그렇구나. 저희는 그런 것까지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죠. 네, 심화 학습이니까. 비슷하다구만. 네. 마디 그럼 마디로. 네. 바람아부터 네, 배워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바람아 시작. 바람아. 까지 봄바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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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바람아 봄바람아 시작 바람아 봄바람아 바람아 봄바람아 그 다음에 네가 부지를 마라 네가 네가 부지를 마라 시작 네가 부지를 마라 네가 부지를 마라 그 다음에 처음부터 거기까지 볼게요 네. 바람아 봄바람아 네가 부지를 마라 시작 바람아 봄바람아 여기만 있어요 해볼게요 시작 바람아 봄바람아 네가 부지를 마라 네가 부지를 마라 아 잘하셨어요 네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머리 단장 머리 단장 이거 어디서 많이 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닮아있다고 하는 쌍둥이 같네요. 아, 그러니까 요거 벤치마킹 한 거네요. 살짝 제대로. 머리 단장. 머리 단장. 단장. 머리 단장. 그죠? 머리 단장 시작. 머리 단장. 곱게 한 것 곱게 한 것 머리 단장 곱게 한 것 시작 머리 단장 곱게 한 것 모두 다 풀린다 모두 다 풀린다 근데 아, 뒤를 놔야 돼요 아. 모두 다 풀린다 다 무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모두 다 풀린다 그렇죠. 무슨 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모두 다 풀린다 시작. 모두 다 풀린다. 모두 다 풀린다. 자 머리 단장 곱게 한 건 모두 다 풀린다 시작. 머리 단장 곱게 한 건 알겠네요. 잘못하면 우리가 어랑타령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요 음을 뒤음을 내려야지만 네. 바로 내려놓으면 무슨 짝에로 넘어갈 수가 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이어서 네. 한번 저희가 불러볼까요? 바람아 네. 바람아 네가 부지를 마라 머리 단장 곱게 한 거 시작 바람아 봄바람아 네가 부지를 마라 머리 단장 곱게 한 건
그렇죠. 궁초댕기는 얇고 둥근 무늬의 비단 댕기를 뜻하는데요. 개화기의 시대적 배경 속에 싹튼 사랑 노래의 구슬픈 느낌을 잘 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다 안장 그렇죠? 머리 다 안장 뒤를 놔야 돼요. 모두 다 풀린다 다 무슨 이렇게 돼야 돼. 모두 다 풀린다 시작 모두 다 풀린다. 자 이제 후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무슨 짝에 후렴 청진 가니마 신고산 12곡에 단숨에 올랐네. 후렴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대부분이 후렴이 짧고 본절이 맞아요. 길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는 본절이 짧고 후렴이 더 기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마디가 특이하네요. 40마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배우면 되게 있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있어 보일 것 같아요. 네,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있어 보이게. 자, 무슨 짝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무슨 짝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무슨 짝에 짝에 그렇죠. 무슨 짝에 시작 무슨 짝에 무슨 짝에 그다음에 후렴 길다. 이게 길어요. 시작 후렴 그렇죠. 그만큼 멀리 있다는 뜻이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후렴도 멀고 천진도 먼 거죠. 그렇죠. 청진도 멀어요. 청진도 길게 뽑으면 돼. 자, 후렴까지 시작. 후렴. 그죠? 그 다음에 청진 가볼게요. 네. 청진. 의외로 짧으네. 그래요? 네. 짧다. 그렇지만 긴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불형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지. 부령 청진까지 시작. 부령 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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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시작 청진 부령 청진 시작 부령 청진 그 다음에 네 칸 칸까지 칸 그쵸. 부령 청진 칸
까지. 여기가 좋아요, 사실은. 네, 여기가,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여기가 멋있어요.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아, 무슨 악기 소리 같다. 와.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하고 싶다. 네. 고려 또 어떻게 될까요? 니마 니마 조금 음을 조금 높여서 해볼게요. 부려 거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이어갈 수 있는지.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부령청진가 이마 시작. 무슨 짝에 무슨 짝에 12공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신고산 12공개 신고산 12공개 신고산 12공개 신고산 12공개 다 한숨에 올랐네 다 한숨에 올랐네 그쵸. 신고산 12곡에 한숨에 올랐네 시작 신고산 12곡에 한숨에 올랐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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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신신 신고산이지만 우리가 신고 그죠 신고로 바로 신고 이응 바로 신고. 신고산 12곡에 신고산부터 시작 신고산 12곡에 다 한숨에 올랐네 신고산 12곡에 다 한숨에 올랐네 시작 신고 12곡에 다 한숨에 올랐네 그래서 네.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네네 무슨 짝에 무슨 짝에 부려 일반적인 민요와는 달리 사설 부분보다 후렴 부분의 가사와 곡조가 더 긴데요. 특히 후렴 이 부분 길게 늘려 부르는 것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짜게 짜게 무슨 짜게 무슨 짜게 시작 무슨 짜게 무슨 짜게 무슨 짜게 무슨 짜게 우려 그죠 신고로 바로 신고 이응 바로 신고산 열두 고개 신고산 열두 고개 자 이제 2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공초댕기에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하나는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뭔가 간결하고 짧고 간결하고 짧은데 또 달라요. 멜로디는 기억이 안 나. 1절하고 달라요. 1절보다 예. 이제 앞에 부분에 공초댕기 단장하고 단어가 좀 많으니까 이게 좀 붙여서 불러서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럼 궁초댕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초댕기 할까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공초댕기에 별로 안 어려우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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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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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거를 붙이면 공초댕기에 단장하고 시작 공초댕기 시작 궁초댕기에 단장하고 넘어갈게요 네.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시작 신고산에 배울 때는 배울 때에는이에요? 배울 때 배울 때는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시작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시작 신고산에 배울 때는 배울 때는 배울 때는 그죠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시작 신고산에 배울 때는 붙여서 하면 궁초댕기에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시작 궁초댕기 한번 더 할까요? 네네네. 공초댕기에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시작 공초댕기에 단장하고 신고산에 배울 때는 잘하셨어요 한아름 한아름 그렇죠 한이 머리가 되는 건데 한아름 하나름 하나를 붙여서 하나름 름 이렇게 되죠 하나름 시작 하나름 다시 한번 하나름 시작 하나름 꽃을 안고 꽃을 안고 그렇죠 하나름 꽃을 안고 시작 하나름 꽃을 안고 하나름 꽃을 안고 되셨죠? 네, 네. 웃으며 오리라 웃으며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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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웃으며 오리라 시작. 웃으며 오리라. 하나름 붙여가지고 네.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시작.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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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라 오리라 내려야 되니까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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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요. 하나 하나름 해볼게요. 시작.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그렇죠. 보기만 다시 해볼까요? 하나름 꽃을 응. 안고 웃으며 오리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시작.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그렇죠. 처음부터. 네네네. 뭉쳐댕기에 단장하고 신고 산에 배울 때는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시작. 부터 아,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궁초댕기 단장하고 신고 산에 배울 때는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오, 간단한데. 아, 그러게요. 가영 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궁초댕기 산에 배울 때는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네. 자, 진짜 어렵다. 어느 부분이 조금 아쉬우신지.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하나름 여기가 이제 마음이 급해서 그래. 지금 이게 할 것 많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잘했어요. 아, 그래요. 경진 씨 봅시다. 네네. 경진 씨 봅시다 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운 곡인지. 시작. 궁초댕기 단장하고 신고 산에 배울 때는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오 잘했네. 오, 잘했네 잘했네. 오, 오랜만에 오랜만에 하이파이브. 아, 오 예. Yeah. 시겠어요. 네. 우율 씨. 아 긴장되네 또. 네. 이렇게 해봐요. 아, 잘해도 못해도. 아 제가 잘하면 긴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긴장되죠 네. 당연히. 자 해볼까요? 네. 시작. 궁초댕기에 단장하고 신고 산에 배울 때는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요거 예예. 가영 씨랑 요거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여기가 헷갈려요. 약간 그 Y치처럼 리듬 변했어요. 리듬 타는 게 쿵짝짝, 조금 달라가지고. 짝짝 하나름꽃을안고 예. 이 네 박자로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요.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하나름 꽃을 안고 이렇게 되는. 그거군요.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네, 그럴까요? 시작. 시작. 궁초댕기 단장하고 신고 산에 배울 때 신고산에 바로 붙이면 돼. 신고산에 배울 때는 하나름 꽃을 안고 웃으며 오리라. 아 이거구나.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궁초댕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랑타령과 함께 이어서 불러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궁초댕기에 단장하고 시작. 궁초댕기에
하나를 붙여서 하나름 름 이렇게 되는 하나름 시작 하나름